자, 제 1회는 아니고 드래곤볼 스파킹제로 첫 번째 대회 시범대회로 제가 아는 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섭외하여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번 대회에 참여로 도움을 주시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이제 귀멸의 카인 할 때 이름을 날렸던 그런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심지어 제가 귀칼 대회 하던 당시에 리그하던 당시에 1위와 2위를 다투던 뭐 NI 진우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대추와 로니아의 단판전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은 레디해주시면 바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시범대회 첫 번째 경기 대추 선수 대 로니아 선수의 경기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로니아는 슈퍼 사이언 3의 히트. 근데 대추는 뒤에 아무도 없지 않나요? 이거 그냥 비로소 혼자서 잡겠다 이겁니까? 그만큼 자신 있다 이겁니까 대추? 아니 이런 ODP가 비는 조합인데 그냥 솔플로 잡겠다. 로니아 정도는 내가 10TP로 이길 수 있다 는 태그에 더독이 있다고 합니다. 아, 상대 거는 안 보여주나 보네요. 아, 이게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양쪽을 보여주는 게 아니네요. 네, 1P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그런 허세까지 장려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잡기 좋았고요, 로니아. 아, 이름이 반대군요. 아, 이게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네. 자, 홀드. 잘 들어가고. 기탄 견제. 대추 선수는 일단은 기탄 견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리벤지 카운터. 리벤지 카운터는 근데 2스톡을 써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손해가 나올 수 있어요. 미스터 사탄. 자, 미스터 사탄으로 평타 난무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대추 미스터 사탄은 무조건 좁아놔요. 그렇죠. 아, 다이나마이트 킥도 사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프레젠토 아니면은 제가 보기엔 스파킹 켜가지고 마인볼을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그럼 미스터 사탄에게 진다면 로니아. 자, 이거 잡아야죠. 이거 잡아야죠. 물속에서 물속에서 구타 무호흡 구타. 자, 태그합니다. 버독 나왔어요. 콤보 이어주는 대추 마무리. 이거는 초카운트 아니면 대처가 안되는 밟기였기 때문에. 자, 우선 슈퍼사이언 3인데 로니아 선수 지금 스톡도 없고 기게이지도 없고 자,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특히 베니싱 싸움, 제트 카운터 싸움 들어가 버리면 로니아 선수 무조건 밀려요. 자, 왜냐면 대추는 기가 많아요. 기탄 견제하면서 무한압박 못 벗어나게 기탄 견제. 로니아는 일단 평타만 눌러보고 있는 건데 아, 안됩니다. 평타만 누른다고 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날의 굴욕을 로니아는 잊지 않고 다음 정식 대회 때 강해져서 돌아오겠죠. 나 쇼쇼쇼쇼쇼쇼 대추 여유롭습니다. 아, 이거 깨졌어요. 로니아 타이밍 못 잡았죠. 이러면 지죠. 저 중앙에 네모가 정확히 들어올 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저 1P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근데 카메라 전환이 됩니다. 좋네요. 카메라 전환 버독 기준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50 기준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빠지면서 잡기. 자, 추가타가 있긴 한데 길을 모으는 쪽을 선택합니다. 로니아 스파킹 켜졌어요. 초필로 마무리하겠다 이거죠. 각필로 스파킹 필살기로. 아, 단단 누구야. 대추야 단단이잖아. 이번엔 스파킹 켜면은 대추야. 단단 켜졌잖아. 자, 잡기 설정 막혔더니 이번엔 단단이야. 자, 마무리 짓습니다. 대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대추 대 로니아. 대추 선수의 승리로 대추 선수가 4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귀멸의 카이나의 넘버 1 대 2. 당시 그들의 대전이 기억이 나네요. 엄청나 화려한 피지컬의 대전, 어린 친구들의 대전. NI와 진우. 오늘 시범대회에서 두 선수가 드래곤볼로 붙습니다. 자, 일단은 NI 선수는 18호인데 18호는 자동으로 기가 찹니다. 조금씩. 대신에 그냥 기 모으기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자, 진우 먼저 평타로 들어가고요. 서로 스텝과 기탄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평타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잡기 좋고요. 스턴 사이에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스트 가드로 튕겨내지 않으면. 오우, 초 카운터! 벤싱 싸움! 제트 카운터 이기는 쪽은 지금은 NI입니다. 이거 진우 선수가 중간에 일부러 안 눌렀죠? 왜냐면 눌러봐야 기만 소모되고 지금 무조건 지는 타이밍이었어요. 자, 스턴 걸고, 아, 튕겨냅니다. NI 피지컬 좋아요. 스텝에서 평타! 자, 가드 깨버리고, 가드 유지할 거 알고, 홀드로 때렸죠, 강고. 자, NI 압박 좋아요. 자, 기탄 견제. 아, 뒤로 빠지고. 아, 이러면 또 진호 맞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NI 선수가 기가 많고, 저런 제트 카운터 싸움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리벤지 카운터에서 평타. 자, 초카운터 치긴 했지만 문제는 초카운터 하면 무조건 제트카운터 싸움으로 가버린다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진우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인조인간에다가 기관리가 NI 선수가 너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야, 심리전에서 완전히 밀렸죠. 자, 간판 한 번씩 깔아주니까 잡기로 뚫어내는 진우. 이거 좋습니다. 약간 이제 팔을 드는 모션이 간파를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평타를 무시하는 반격. 자, 간파 또 당했어요. NI 선수 간파하다가 잡기 당했어도 꾸준히 간파 노려주는 모습 좋습니다. 자, 평타에서 뒤잡고 튕기고 진우. 아, 이 싸움으로 가면 불리해요. 근데 안 누를 수도 없는 게 평타 계속 맞으면 데미지가 누적되고 아프니까. 아, 베니싱 싸움, 제트 카운터 싸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날려주면서 순간적으로 3스톡 사용해서 풀게이지 스파킹 돌입! NI의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에 대한 이해력! 이해도가 높습니다. 자, 관리해주면서 마지막쯤에 초필 쓸 거예요. 각필 쓸 거예요. 이제 쓸 거예요. 뒤잡아서 다 확정! 갑니다. 이거 피할 수 있나요? 타이밍 맞춰야 피해집니다. 어, 뭐 피했어요! 야, NI 퀵칼 넘버원에 이어 드래곤볼까지 잘해버립니까? 진우 선수는 지금 메인픽이었던 고코스트 캐릭터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남은 무천도사 같은 경우에는 다중단상권을 제외하면 솔직히 좋은 게 없는 캐릭터라서. 자, 이거는 진우 선수가 유리하죠. 지금 스파킹 켜져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날리고 각성 필살기 한번 노리면 자격이 들어간다면 데미지는 꽤 나옵니다. 와, 초카운터를 쳤어요! 이거 무조건 한 대 더 때리고 욕심내려서 진우 선수가 필살 때리려고 한 건데, 와, 마지막에 초카운터로 쳐내고 역으로 스파킹 돌입했습니다, NI. 자, 그래도 여기서 그냥 견딘다 한 거죠, 이거는. 일부러 맞았습니다, NI. 이거 끝까지 가면은 스파킹 상태를 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노려요. 이거 피할 수 있나? 가까워서 못 피하는데요? 와, 피했습니다. 다중잔상권이 깔려 있었어요. 진우 선수가 다중단상권 깔아놨었죠. 자, 기탄으로 스파킹 못 돌입하게 그러면서 굳히고 잡기. NI의 심리, 진우 선수 완전히 말렸습니다. 이거 기탄 견제, 서로 기탄 견제하면서 평타 각보고 스텝 밟고 잡고. 야, 뒤까지 잡는 콤보.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NI. 자, 기탄 견제. 그러나 평타 때리려고 할 때마다 옆으로 스텝 밟아주면서 NI 다 피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NI. 야, 그냥 이런 류 게임은 항상 잘합니다. 진우 선수도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야, 이 NI의 운영에 완전히 말려버리고 있죠. 끝났어요. NI 선수가 4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야, NI 점프 포스 1위, 귀메레카 NI 당시에 또 1위. 이번 드래곤볼 시작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가덕 선수 대 건권권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건권권 선수는 지렌, 그리고 가덕 선수는 오공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오, 하필 이거 아니 9코스트짜리 들고 왔어요. 아, 8코인가? 예? 아니다, 9코다. 예. 9코짜리 들고 왔습니다. 무거운 조합이죠. 자, 일단 찍어주면서 코앞에서 기모으는 행동은 좋지 않아요.
자, 보면 알겠지만 국호의 위험 답게 체력이 한 줄 더 많고 공속 빠르고 데미지 셉니다. 자, 반면에 가덕 선수는 변신은 할 수 있는데 변신 안 하면 사실상 그냥 노말 고쿠라서 좀 어렵죠. 형타에서 스텝 밟으면서 타이밍 노려보는데 건건건 가드가 단단해요. 눈으로 보면서 잘 맞죠. 두들깁니다. 두들기 잡기. 자, 잡기 피하고 잡기. 자, 그러나 방금은 솔직히 조금 옆으로 더 돌아서 평타로 잡아보는 게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자, 지렌 공속 너무 빠릅니다. 자, 콤보 좋아요. 기 모으기 위해서. 자, 이거는 빠르게 잘 들어갔죠, 가덕 선수. 방금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건건건 톡 써서 지금은 스파킹 돌입했을 겁니다. 어, 가만히 냅두면 안 돼요. 태그합니다. 자, 일단 간단해집니다. 건건건. 자, 평타 뒤잡았기 때문에 전부 확정. 초카운터 치지 않으면은 맞아야 돼요. 자, 콤보 미스 났습니다. 자, 반대로 뒤잡았고 초카운터 아니고 가드. 자, 자꾸 그냥 에, 버프는 바르는데 버프 바르고 뭔가 되고 있진 않아가지고. 자, 건건건 그냥 근육만 좋아하는 느낌. 지렌 숙련도 높은데 무천도사 숙련도가 지금 안 좋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반면에 가덕 선수는 오히려 팡이 주케인 듯한 약간 그런 느낌에 오공으로 할 수 없었던 거 팡이 다 해주는 중. 잡기 평타 때문에 굳었습니다. 내려찍고 태그 노려보나요? 자, 태그 아직 안 하고요. 와, 대시 캔슬 잡기! 라이크, 이거는 나루토인데요? 네, 건 선수가 이제 나루토도 잘하기 때문에 약간 그게 있어요. 선수들마다 각자 해오던 게임들의 심리전이 묘하게 끼어있다. 네. 자, 일단 가덕 선수는 다중잔상권이 켜져 있는데 태그해주고요. 자, 변신할 수 있는 톡 충분히 차긴 했죠. 그러나 지금 변신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해요. 자, 어떤 변신으로 갈지 생각해야 됩니다. 날리는 쪽을 일단 선택해야 돼요. 날리고 변신하고. 자, 이건 그냥 스파킹 키는 건데요. 자, 이 선택이 맞나요, 가덕? 한 마리 끝내려고? 이거 리치 잘 봐야 돼요. 약간 앞쪽에 판정이 있어서 코앞에만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거리 좋았습니다. 제발! 이야! 니 제발이다! 어, 이걸 노렸네요! 가덕! 퓨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디터 합전 나옵니다. 자, 오디터로 가면서 체력 비슷. 네, 오디터 스펙이면 충분히 지렌이랑 붙을만 하죠. 자, 그러나 스파킹이 켜진 건건건. 평타 베리시 잡기. 자, 그리고 각필까지 들어갑니까? 아, 이거 잘못 눌렀어요. 이거 R2 유지하는 상태에서 동그라미 연타하면은 필살 안 나가고 추가타 잡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건 미스 났죠. 자, 우다다예요. 약간 지렌 우다다 모드. 자, 비델로 일단 교체해줍니다. 비델 같은 경우에도 3스톡 다중잔상권이 있어서 좀 견디다 보면 그래도 잔상권으로 한 건 해볼만 하거든요. 옵니다. 피할 수 있나요? 코앞이라 어렵습니다. 아, 코앞이라 타이밍 되게 어려워서 이거 죽나요? 지렌. 자, 여기서 오지터 남아있긴 하기 때문에 자, 빨리 찾아야 됩니다. 시야. 자, 일단 거는 팡으로 바꿨고요. 자, 스파킹 켜져 있는 가덕 똑같이 베니싱 캔슬 들어갑니다. 자,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코앞인데요? 아, 못 막았어요. 못 피했어요, 건. 이게 에네르기 파류 초피회사이기는 조금 거리가 있으면 가드가 되는데 코앞이면 저스트 회피해야 되거든요. 아, 자, 그래도 팡이 죽은 건 뭐 크게 여의치 않습니다. 지렌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슈퍼 베지트, 아, 슈퍼 오디트 갑니다. 슈퍼 오디터. 사실 블루 오디터 별로 안 좋아가지고 슈퍼 오디터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자, 슈퍼 지렌 평타 이러다가 잡기 노리는 게 심리전인데 자, 굳지 않습니다. 가서 계속 공격. 어우, 잡기 타이밍에 폭발파 이 스톡 쓰면서 벗어나는 뒤잡혔어요.
잡게! 불로 가나요? 갑니다! 자, 블루 오디터 대 슈퍼 지렌. 서로 체력 비슷. 간파 잘 사용해줬고요, 건. 추가 탑까지, 빅데미지. 스텝 밟아주면서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잡기 싸움인데요. 아, 잡기! 카톡! 뚫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닥이랑 근처였기 때문에 순간이동! 잘 사용해줬죠? 뒤잡고, 스텝! 자, 여기서 간파! 카드가 됩니다! 자, 체력은 건이 조금 요리 스파키 켜져서 한방 노릴 거예요! 아, 이건 졌어요! 가닥 졌어요! 옵니다! 이거 회피 못함 죽어요! 타이밍 어려워요! 다 맞았습니다! 블루 오디터까지 갔던 가덕이지만 저 팡 남긴 했는데요. 아 근데 뒤잡혀가지고 뒤잡힌 확정입니다. 초카운터 이건 좋아요. 스파킹 키지 않는 이상 솔직히 가덕 희망 없습니다. 이거 건이 잡고 각필 쓰면 이거 못 피하면 아 못 피했어요. 아 이거 타이밍 맞춰서 피했더라면 그래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건건 선수가 4강전으로 진출. 자 원 선수 대 뉴비 선수의 8강전. 자 마지막 경기 뉴비 선수는 5반. 자 5반이고요 원 선수는 18호입니다 일단 두 선수 다 극이 50을 랭크 매치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조합 좀 봐야겠네요. 자 일단 평타로 시작하는 뉴비. 네, 뉴비가 아닌 상대를 뉴비로 만들어버리는 S랭크 뉴비. 자 베니싱 싸움 이거는 18호가 유리해서 뉴비 선수가 맞아주는 게 낫죠. 네, 조금 지금 한 이유는 베니싱 싸움을 한 이유는 결국엔 스톡 채우기거든요. 베니싱 싸움을 하면은 스톡이 굉장히 잘 채워지기 때문에. 자, 2카운터, 제트카운터, 베니싱 싸움! 자, 이거는 18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와, 이거 뭐죠, 뉴비? 방금 베니싱을 하면서 뭔가 캔슬된 느낌, 잔상권처럼.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 패드가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 문제가 있으면 아예 재경기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하세요. 지금 그만하고 다시 해도 돼. 그냥 밀어도 돼. 그만하고 그냥 다시 해. 이거 뭐야 약간 이상하네 뉴비는 지금 움직이는 게. 왜냐면 R2가 존나 눌리잖아 지금. 다시 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대시가 너무 많이 나간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베니싱하고 캔슬이 돼? 어떻게 돼? 베니싱 캔슬 같은 개념이 있었던 거야 이 게임에? 미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와 조카도 와 진짜 잘 친다 이 사람. 아 이거는 역시 피하기 힘들죠. 아 근데 이거 재경기 하겠습니다. 아 재경기 내가 방 터트리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터지나 혹시? 재경기 하자. 나 안 봤다. 나 결과 모른다. 나 결과 몰라. 오늘 시범이니까 이거 본인의 장비 문제도 제가 해결을 해드립니다. 한번 봐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거 있어요. 전체 창모드로 게임하면 첫 판에 그 한번 R2키 눌려있는 경우가 있거든. 아 그쵸 그 R2키 눌려있는 거예요 소유님. 그거 시작할 때 R탭 눌렀다가
다시 인게임 들어와야 돼. 그거 이거 전체 모드 아니시죠? 게임 전체 창 모드이실 텐데 그런 경우 있거든. 패드 사용하면 그 알탭 눌렀다가 바로 해야 돼. 나 그거 뭔지 알아. 내가 당했었거든. 가덕님이랑 처음 풀메 했을 때 갑자기 뭐야 계속 모아지는 거야. 격겜의 필수 버그야 원래. 아직도 철권 봐봐. 드라 버그잖아. 성능이 버그임. 자, 뉴비 선수 대 원 선수의 네 번째, 네, 마지막 8강전 경기. 자, 뉴비지만 S랭크. 한국에서 아마 제일 높은 랭크 플레이어 중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원 선수는 18호입니다. 메인으로 18호 좋죠. 일단 초반에 기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벤싱 싸움 갈 때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 콤보 잘 이어줍니다, 뉴비. 자, 이후에 평타 깔아두기. 낙법치면 때리려고 했던 거죠. 초카운터! 와, 초카운터! 와, 초카운터! 와, 초카운터! 아니, 이거 이렇게 한다고요? 벌써부터 이 피지컬이 된다고요? 하루 왼종일 게임을 했단 건가요? 이거는 진짜 S랭크가 괜히 S가 아니다. 야, 보통은 베니싱 싸움에서는, 네, Z카운터 싸움에서는 그냥 Z카운터 누르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나 초카운터를 사용합니다, 뉴비. 자, 그래도 밀리지 않습니다. 원 평타, 평타에서 스텝 밟았는데 이거는 약간 맵 때문에 움직임이 제약이 있었고요. 자, 홀드에서 뒤돌리고, 아, 뒤돌렸지만 바로 초카운터. 자, 베니싱 싸움 여기서 이기는 건 원입니다. 네, 이기는 건 원인데 일단 최대한 시간 끌어보겠다. 약간 이 마인드인데요. 와, 초카운터가 있어서 기가 없어도 할만한 뉴비! 자, 그러나 100% 성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 기술이라서. 자, 서로 체력은 비슷. 자, 원선수는 이거 솔직히 태그하고 싶죠, 이건. 네, 이건 태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태그하고 뉴비 선수 태그해야 되는데 타이밍 나오나요? 자, 태그해줬습니다. 태그를 하면은 이제 서브 캐릭터가 쉬면서, 네, 체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조인간 같은 경우에는 기도 자동으로 채워져서 서브로 뒀을 때 상당히 좋죠. 와, 뉴비! 진짜 오공인가요? 야, 초카운터를 너무 잘 씁니다. 자, 잡기에서 이어지는 콤보. 자, 초간파로 일단은 원 벗어납니다. 평타 두들기는데요. 자, 스텝으로 다시 한번 간파! 간파를 너무 잘 써주고 있는 원인데 잡기 노리다가 뒤잡히고 초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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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싱! 자, 쉬운 Z카운터 베니싱으로 갑니다, 원은. 네, 저 초카운터 노리는 건 사실 유저들이 기가 없을 때 한번 해볼 뿐이지 저렇게 막 생으로 시도 잘 안 하거든요. 자, 뒤잡혔습니다, 원. 자, 그러나 콤보 미스, 뉴비. 어려워요, 여기서 어려워요. 지금 맞고 있는 거 다 초카운터 실수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디게이지가 딸리기 때문에 맞아줘야 한다는 거. 체력이 부족합니다, 뉴비. 평타에서 스턴 걸고 잡겠는데 알고 더스트. 그러다 캄파! 뉴비 태그할 타이밍을 봅니다. 자, 태그할 타이밍 벌었고 그러다 바로 태그하자마자 다시 한번 캄파 피해주는 뉴비. 크리링은 3코스트지만 정말 좋은 캐릭인 게 이제 다중잔 상권이 있기 때문에 3스톡만 생기면. 평타, 베니싱. 와, 초카운터 싸움 진짜 대박이네요. 뉴비 선수가 기게이지 관리가 안 돼 있어도 초카운터 믿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믿고 갈 수 있습니다. 하단 털고 올려주고. 자, 기모을 수 있는 시간. 자, 뒤잡으려고 했지만 빠져나옵니다, 원. 아, 초카운터. 벤싱 Z카운터 싸움. 여기서 뉴비가 약간 기력 모자란데 초카운터를 쓸 수도 있겠어요. 할 수 있나요? 아,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하면 찍혀야죠! 자, 이런 원이 유리. 원은 태그할 수 있고요. 이때 18호 부르면은 좀 답 없는 상태로 나와버리거든요. 저, 무한!
자 이거 그냥 태그 못하게 원이 가서 때리는 게 낫습니다. 아 18호 나왔어요. 이건 답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기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인조인간은 서브일 때 기가 다 차버려요. 거기다가 지금 스톡 4개 맞을 때 배리어로 빠져나올 수 있는 캐릭터고 날리고 나면은 본인 기를 스파킹으로 돌입할 수도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성능 굉장히 좋아요. 자 간파 콤보 이어주는 원 쫓아갑니다. 뉴비 자 이거 뒤잡았어요. 마지막 기회 그러나 콤보 미스. 자 간파로 쳐내고 아 초간파 이거 네 초카운트 아 초카운트 와 초카운트 와 초카운트 몇 번 와 미쳤어요. 진짜 뉴비 미쳤습니다. 야 지금 이거 피지컬 싸움으로는 순수합도 했는데 중요한 건 인조인간이기 때문에 기게이지가 유리해서 네 베이싱 싸움으로 가면 결국 밀립니다. 자 가드 잘해주는 원 비대를 고른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 버티기 네 그냥 다중잔상권 때문이죠. 자 뉴비 와일드센스 깔아놨나요? 이 스톡이 달아있거든요 지금. 자 스텝에서 아 와일드센스 오오오 이미 사용 다 됐습니다. 원 잘 파괴했고요. 뒤잡 콤보 자 여기서 다중잔상권 이거 공격 들어가면 안됩니다. 뉴비 선수 다중잔상권 때문에 자 원 선수 운영이 좋아요. 기게이지 관리가 지금 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기게이지 관리 덕분에 베니시 싸움을 다 이기니까 체력적으로 우위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 선수가 뉴비 선수를 잡고 4강전으로 진출. 자 그러나 정말 명경기였고 뉴비 선수의 초카운트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다음 정식 대회 때 또 나오신다면 너무 멋진 경기가 나올 것 같은 네, 정말 눈호강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4강전 대추 선수 대 NI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대추 선수는 죽으러 가는구나 라는 채팅을 칠 정도로 NI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NI의 두려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게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 서로 간파 좋아요. 저스트 간파 좋습니다. 잡기 날리고 자 뒤잡기 한번 노려봤는데 가드 연타하면서 대추 선수 앞을 빠르게 잘 봤죠. 아 잘 비비는데요 NI. 야 내려갈 때쯤 다시 올리는 꽤나 고점에서 멈췄기 때문에 네, 싸움에서 이겼죠. 자 이 베니싱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18호가 성능픽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킬 트리가 전부 좋아요. 거기다가 인조인간이기 때문에 인조인간을 상대할 때는 아무래도 베니싱 쪽으로 대전을 가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보통 져버리기 때문에 평타와 기탄 잡기 이쪽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 기탄 쏴주면서 견제 이 난전 속에서 직접 딜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 캐릭터와는 다르게 자동으로 차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인조인간은 강해집니다. 아 이거 하나 털었는데 위치가 안 좋아서 높낮이가 안 좋아서 자 뒤잡고 콤보 NI 미스가 없는 오우 초카운트 제트 카운터 싸움 걸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와 이걸 막네요. 간파로 리벤지 카운터를 간파로 막습니다. 피지컬 NI 자 간파로 피해주는 대추 태그해야 돼요. 자 태그합니다. 태그를 NI가 해버렸네요. 이거 큰일이죠 이거는. 아 대추 좋지 않아요. 버도 날려주고 태그버그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잡기 그래서 저는 아래키로 설정을 바꿨죠. 그 뒤로는 안 걸리더라고. 와 어려워요. 야 대추 초가 야 이게 초카운트를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잘합니다.
자 간파 일부러 걸어가서 심리 뒤 잘 잡았죠? 기타 사주고 스파킹 밖에 갈 거 없어요. 아 스파킹 가는 척만 뒤잡고 와 초카운트 초카운트 와 대추 타이밍이 기재. 야 대추 선수도 확실히 리듬이 좋거든요. 이 선수 눈이 좋아요. 자 서로 스파킹 돌입 누가 먼저 노릴 것인가 기탄 견제 해주면서 봐야 되거든요. 투표각 봐야 됩니다. 자 스파킹 필살기 각은 NI가 오는데요.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면 죽습니다. 따 타이밍 야 근본 자 이렇게 되면 대추 미스터 사탄밖에 안 남았나요? 어떡하죠 이거? 이거 어떡하죠? 사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축 틀면서 뒤 한번 노려보는 움직임이 NI 선수 디테일이 좋습니다. 보면은 확실히 꾸준히 자신의 조합만 플레이해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초카운트 해봤자 미스터 사탄 거 안 무섭죠? 아 끝까지 가면 NI가 이깁니다. 이거 초카운트 해봤자 기가 너무 많죠. 아 남은 캐릭이 있었습니다 베지터. 그러나 스파킹 켜져버렸고 작게 날리고 기모으고 오지 못하게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대추 이거 대추 안 도망가면 어려워요. 아 이거 가면은 피할 수 있나요? 아 못 피했어요. 자네 태가나요 NI? 이거 일부러 태가한 거죠. 슈퍼 사이아인 가긴 가는데 네,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 콤보 숙련도가 좋지 않아요 베지터는. 아 날려두고 두 번. 자 뭔가 어렵습니다. NI 선수는 여유로워요 지금. 지금 그냥 하늘 거느리면서 대충 기타 몇 개 뿌리고 여유롭게 와봐라 위아래 위아래 위위아래 움직임으로 NI 선수 워낙 잘하는 선수라서 애초에 이런 류 게임 1위를 밥 먹듯이 하는 선수라. 아 놀려요 놀려요 놀립니다. 간파 간파 간파의 리벤지 카운트까지 맞을 때 이 스톱을 사용하는 리벤지 카운트까지 보여줬다는 게 굴욕적이거든요 이거. 아 기타네 기타네 놀림 당하고 작게 대추 오늘 끝나고 오열의 맹연샘. 자 태그하고 머리통 간파로 끝낼 생각? 기탄 쏠 생각? 기탄 던집니다. NI 여유롭습니다. 농락합니다. NI 선수가 결승전으로 진출. 야 진짜 너무하네요. 자 건건건 선수 대 원 선수의 4강전 매치 시작합니다. 네 A랭 위가 S고요 오늘 뉴비 선수가 S였죠. 근데 뭐 단판전은 결국 흐름 싸움이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죽창도 나올 수 있고 말리면 끝입니다. 자 일단 18호를 다들 껴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유행하는 느낌. 확실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자 일단은 간파 슈슈슈슈 기빼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18호 대전에선 더 중요한 게 간파로 기빼주면 네, 베니싱 싸움 들어갈 때 유리하거든요. 자, 움직임 평타 잘 때려주는 원. 자 가드 잘해줬습니다 권. 이게 정면에서는 파생기가 콤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네모연타 콤보 때려야 되거든요. 파생기를 먼저 맞춘 게 아닌 이상 이러면은 다 들어가죠. 이러면 다 들어가요. 자, 배리어로 빠져나오는 건이었지만 끝까지 쫓아가는 원. 자 서로 평타 싸움 서로 평타에서 캔슬 베니싱. 자 이거는 끝까지 가면 아 끝까지 안 갑니다. 원 한 대 덜 때리고 찍었어요.
서로 간파? 간파 타이밍 잡기 있는데 그 순간 간파를 풀고 저스트 가드. 야 원선수 실력이 좋아요. 4스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잡고 상대 캐릭 나올 때 그냥 곧바로 스파킹 돌입하면 되거든요. 어 그러나 퇴가해버렸습니다. 자 건건건 선수 히트. 어 원투 움직임 원투 스텝 원투 스텝 복싱을 보는 듯한 원투 스텝으로 이거 지금 뒤잡아주는 그런 플레이도 너무 좋고요. 자 패닝 신사함 일부러 안 갑니다. 18호한테 괜히 까불면 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첫날에는 다 같이 베니싱 싸움을 했는데 이틀날부터는 그냥 맞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기 많은 쪽이 어차피 이기니까요. 자 간파. 아 간파. 서로 타이밍 싸움에서 건 이거 졌습니다. 맞아줘야죠. 원 선수가 아까부터 이걸 잘해요. 기게이지 유리한 상태에서 이 베니싱 싸움 유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Z 카운터 싸움을. 자 기탄 뿌려두기 들어갑니다. 변신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어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요. 뒤잡고 평타 캔슬 잡기. 건 선수가 움직임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평타에서의 심리전은 좋은데 아 중요한 건 이거 원도 따라갈 수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자 간파 잘해줬고요. 아 잡기 거리가 안됩니다. 가드 평타에서 아우! 야 이게 드래곤볼이죠! 난투전! 자 건건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됩니다. 어? 아 이거는 안 돼요. 벤신 싸움 가면 안 돼요. 아 원 선수가 살짝 더 유리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자 간파 퇴가하면서 일단 단단해지기. 이거는 잡기나 평타 쓸 때 슈퍼하머가 깔리긴 하는데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잡기를 꾸준히 써주고 있는 건건건 계속 잡기나 쓰는데 튕겨냅니다. 원 기탄 견제로 아무것도 못하게 한 번씩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간파 좋아요. 기계 이제 뺐습니다. 다시 한번 단단해지기 잡기 노리나요? 근데 좀 뻔해서 지금 원 선수가 잡기 나오면은 튕겨내고 공격 턴 계속 잡아주고 있거든요. 자 이건 건이 유리. 와 안 좋아요. 데미지 보세요 이거. 일단 캐릭 스펙에서 너무 밀리죠. 단단해지기 또 잡나요? 여기서 또 잡아봐야 의미 없습니다. 계속 튕기고 있고요. 아 뒤잡혀서 전부 확정. 초카운트를 못 쳤기 때문에 자 버프 바르긴 했습니다만 버프 바르고 맞기 퇴거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버티려면 퇴거해야 돼요. 아 대갈 틈도 안 줍니다. 원 18호 나오긴 했는데 자 이 Z카운터 싸움 맞아줍니다. 원 맞아줘야 됩니다. 어 이거 끝까지 가면 안 좋아요? 이러면 18호가 무조건 이기죠. 예 네, 무조건 이기고 자 스톡 그래도 채워졌기 때문에 와이드 센스 깔아놨습니다. 이거 건 선수가 평타 때리면 자동 회피예요. 자 여기서 자동 회피. 아 이거 아 톡 까진 거를 못 봤습니다 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못 끝내면 자 건 선수 희망이 없어요. 자 히트 들어옵니다. 18호로 변경 평타 캔슬. 아 이길 수가 없네요. 스파킹 이제 어떡하나요. 여기서 어떡하나요. 회피 못하면 오 피했습니다. 야 이 저스트 타이밍을 건 잘 피했죠. 정말 피하기 어렵거든요. 잘 피했습니다. 스파킹 돌입 막지 못했습니다. 원 간파해서 노리겠죠 노리겠죠 노리겠죠. 와 여기서 간파 날리고 이거 못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쫓아가는 건 마구잡이. 베이싱사 무조건 이기죠. 이기고 리벤지 카운터 맞고 간파로 때리고 야 그러다 여기서 초카운트. 원 선수가 건건건 선수를 잡고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아 비포도 다음에 가능합니다. 어차피 만들어둘 거니까요. Z
자, 원 선수 대 NI 선수의 3판 2선승 결승전 매치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닥터 게로가 와타시 소쿠리노 야츠 데모 츠쿠테 타 테 와케. 자, 18호 대 18호. 일단 원 선수 18호 미러전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18호 원조는 사실 여기 멤버들 중엔 NI 선수긴 합니다. NI 선수가 쓰는 거 보고 개 좋네 하고 약간 다 같이 쓰는 거거든요. 18호. 자, 원조 18호 플레이어냐 아니면 원의 성능 좋은데 따라쟁이로 가느냐. 자, 반격 평타에서 홀드. 야, 간파로 잘 파해줬습니다. 원 이후에 잡기까지. 자, 베인신 싸움은 하면 안 되죠. 원 왜냐면 NI가 지금 기력이 5게이지라 질 수가 없어요. 야, 스파킹까지 빠르게 킵니다. 여기서 어떡하나요. 뒤잡는 움직임 계속하고. 야, 이거 피할 수 없는데요. 오, 막았습니다. 약간 거리가 좀 멀었나봐요. 자, 타이밍이 그래도 가드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낙법 치는 순간이나 초근접이면 가드가 안 되는데 살짝 멀어지면 가드가 되기 때문에 투페이들이 잡기 튕겨내고 뒤잡았습니다. 에이, 그러나 초카운터를 너무 잘 써주고 있는 원. 이거는 원 선수가 이기죠. 아, 오늘 원 선수 베니싱 싸움 신이에요. 에이, 진짜 이 제트 카운터 심리가 기계 관리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나 택으로 일단은 벗어나는 NI 가드 콤보 이어주는 NI. 근데 약하게 들어갔습니다. 간파 누르고 있죠 지금 보면은. 간파와 스텝으로 좀 움직임 보고 있는 건데. 자, 원 선수가 눈치가 빠릅니다. 살짝 회피 평타에서 나 홀드. 어려워요. 홀드 계속 섞고 있기 때문에 간파 짧게 누르고 있는 원 선수가 오히려 가드 땡기면 괜찮은 상황에 말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간파를 쭉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간파를 쭉 누르고 있으면은 평타 이후에 스텝으로 이런 식으로 뒤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이 심리전에서 밀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NI 강력합니다. 아, 들어오는데 태그. 그러면서 스텝으로 뒤잡기. 초카운터 쳐주는 원. 자, 일단 지금 원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거 베닝신 싸움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제트 카운터 싸움으로 가도 이렇게 기가 빠져도 유리하기 때문에. 자, 꾸준히 공격적으로. 자, 이러면 안 좋죠. NI 맞아줘야 됩니다. 아, 맞아줘야 됩니다. 스톡 채우기인데요 이건. 그냥 스톡 채우기 가겠답니다. 자, 스톡 채우기. 어, 미스 났어요 원. 야, 이건 미스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순식간에 3스톡 사용해서 기력 다 충전한 NI. 이러면 NI가 유리해졌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태그. 딱 간파 사이에 잡기 눈치채고 같이 잡기 놀랐어요. 자, 원이 가져가고 리벤지 카운터. 리벤지 카운터 활용도 굉장히 좋아. 다시 잡기 싸움. 자, 이 원 선수 홀드 싸움 너무 잘합니다. 이거 버튼 액션 들어갔을 때 다 이기고 있어요. 초 카운터 베이싱 리벤지 카운터로 쳐냈습니다. 형타 캔슬 잡기 튕기고. 야, 이 선수들 피지컬 미쳤네요. 야, 태그 타이밍 완벽했죠. 그러면서 간파로 기다렸고 잡기 튕기고. 자, 다시 한번 간파 서로 움직이면서. 자, 고도로 바꿉니다. 위치 선정 뒤잡았어요. 초카운터 아니면 방법 없어요 여기서. 근데 초카운터 해도 방법 없어요. 왜냐면 베니 신싸움이 지기 때문에. 제트 카운터 17호가 이기기 때문에. 태그하고 싶은 마음에 원 일단 변신합니다. 잡기. 자, 근데 이거는 좋죠. 네, 여기서는 싸움 걸어도 됩니다. 풀게이지기 때문에. 자, 이 제트 카운터 싸움 도중에는 귀가 안 차요. 아, 그러나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자, 와이드 센스 깔아놨죠. 네, 이스톡 써서 자동 반격 원. 틈 나오면은 와이드 센스 무조건 깔고 있습니다. 지금 태그할 타이밍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제트 카운터 싸움 이겨주면서. 아, 엇가당했습니다.
홀드 싸움, 홀드 싸움. 자, 이번에 NI 리벤지 카운터 안 하고요. 뒤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의 NI 선수 태그 타이밍 노리고 있죠. 자, 태그해주고. 아, 여기서 간파 날려줍니다. 쫓아오겠죠. 야, 이거를 와이드 센스로 커버. 리벤지 카운터 가드 하단을 간파 잡기 굳어버렸습니다. 원. 야, 이거 와이드 센스 깔고 일단 태그 노려봐야 돼요. 태그, 바로 태그. 자, 스파르전입니다. 다시 한번 초 카운터. 이 유리한건 NI 기 유리하죠. 그냥 맞아줍니다. 맞아주는게 나아요. 맞아주고 스파킹 돌입해야 돼요. 스파킹 돌입. 자, 그러다 잡아주는 NI. 자, 노려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빨리 노렸어요. 이러면 NI가 아마 이길 것 같은데요. 자, NI가 이겼고 스파킹 켜주고. 자, 너무 빨리 눌렀어요. 또 와, 급하죠. 마음이 급해요. 갔나요? 왔나요?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NI를 자 18호전으로 잡습니다. 원. 서로 스파킹에서 한방 각필 노리고 있는 이 상황 속 자 원 선수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파킹 켜주기. 이래서 18호가 좋은 거군요. 3스톱짜리가 너무 좋아요. 노리고 있어요. 자, NI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각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각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서 각필 의식 중인데. 자, 이러면은 이거는 각필 못 씁니다. 그러나 베니싱 싸움은 원이 가져갈 수 있죠. 타이밍 놓쳤어요. 긴장했죠. 이런 거 놓칠 선수가 아닌데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스텝 하다 털기 세우고. 자, 배리어로 일단 벗어납니다. 태그 해줬습니다. 비대 남은 시간 45초. NI가 불리한 상황. 베니싱 비대를 이깁니다. 이건 원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이 흐름. 시간은 지나가고 남편 패기. 자, 3스택 다중 장상권 깔아놨기 때문에 NI 평타 치면은 뒤로 도망갑니다. 비델 이렇게 자동으로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일명 킹중 13권. 아, 킹중 13권이에요. 에, 그만 안 들어가요. 평타 대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사탄으로 뭘 할 수 있죠? 사탄으로 뭘 할 수 있죠? 이거 시간 끌림 칩니다. NI 캐릭이 원쪽이 더 많잖아요. 야, 일단 써보긴 하는데 1초. 아, 이걸 대시로 충돌시키면서 0초에서 타임업. 첫 번째 세트 승리는 오 NI입니다. NI가 체력관리가 더 잘 됐군요. 자, 두 번째 세트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 시간과 정신의 방인가? 정신과 시간의 방인가? 약간 정신과 같잖아. 정신이 먼저 맞지? 아, 그래? 정신과 시간. 자, NI 선수 원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고요. 아, 일단 시작부터 간파 타이밍 좋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간파. 와, 간파. 간파 타이밍이 서로 좋아요. 야, 자, 간파에서 이어지는 추가 타까지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NI의 턴. 기탄으로, 이거 간파 쓰면은 기탄에 맞거든요. 그래서 기탄 견제를 꾸준히 해주는 거 좋죠. NI 콤보 보세요. NI 콤보 보세요. 자, 이러면서 옆으로 리셋 이후에 잡기. 베니싱 싸움, 제트 카운터 싸움. 근데 이거는 NI가 이깁니다. 그쵸? NI가 약간 더 유리해요. 한 턴 느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한 턴 더 빠르게 때렸기 때문에. 자, 더스트 스매시는 일단 피해주는 원입니다. 와, 리벤지 카운터 적절히 사용 잘합니다. 이게 스톡을 2스톡 사용하는 거라 좀 쓰기 싫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NI 선수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자, 이거는 원이 유리하니까 포기하려고 안 하겠죠. 네, 한 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한 턴이 소중합니다. 왜냐면 날리고 곧바로 스파킹 돌입을 하면은 이 정도 체력 역전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NI는 날아간 뒤에 아마 태그를 할 건데 그 심리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스파킹을 돌입하고, 아, 같이 돌입해버리는 선택, 이거는 잘못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 타이밍에 솔직히 말해서 태그를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되면은, 자, 날린 쪽이 각필입니다. 어, 옆으로 피했나요? 아, 대시 깔아 높기 때문에 난전 난전 난전. 어, 갑니다. 아, 피해졌습니다. 태그해야 돼요. 서로 태그. 어, 어, NI 태그 안 하고 미친 척, 미친 척 끝까지 간다. 나는 나 끝까지 간다. 노려버리겠다. 자, 가드 약간 거리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뒤잡고 아파요. 야, 이 베이싱 싸움 가면 NI가 유리하죠. 자, 턴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트 카운터 쳐도 나는 18호다. 평타. 자, 일단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이후에 평타 누를지. 평타 누릅니다. 세우고, 아, 간파? 태그 하겠죠, NI? 아, 태그 못하게 쫓아옵니다, 원. 태그 못하게 쫓아옵니다. 18호 잡으면 이득이다, 이거죠? 기타 쏘면서, 와! 태그 못하게 했어요. 이거 태그 못하게 했어요, 원이. 야, 이거는 18호 잡은 거 진짜 큽니다. 메인 캐릭터 잡은 거기 때문에. 자, NI 스텝에서. 아, 와이드 스텝 깔아놨나요? 자, 일단 찍어놓고 스파킹 돌입 하기 전에 뒤잡기. 자, 근데 NI는 그냥 이거 날리고 또 스파킹 돌입 해보면 됩니다. 에, 그냥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예요. 자, 유리한 턴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면 당해야 되잖아요. 옆으로 피해졌어. 아, 와,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러면서 태그까지 비대 잡기. NI는 지금 뒤로 돌면서 평타 누를까봐 좀 기다려봤던 것 같은데 잡기가 나왔죠. 기타 쏴주면서 견제 잘해주고요. 아, 뒤 돌렸는데 한 번 더 때려가지고 이거는 놓쳤습니다. 원 콤보 올리고 찍고. 아, 기다리는 거 보세요. NI 뭐 할지 지켜보는 거 보세요. 야, 지금 이거는 심리전의 일종이었죠. 간파. 간파 이후 태그. 다시 한번 5반. 아, 미델은 5반으로 싸워주겠다. 이거네요. 아, 피해지고요. 콤보 아파요. 많이 달았습니다. 계속 때립니다. 원. 계속 때립니다. 원. 나, 아, 이거 NI 다 맞을 게 아닌데요. 자, 난파. 아, 난파랜다. 예, 네, 간파. 난전과 간파가 합쳐진. 아, 근데 뭐 5반이, 예, 비델을 난파하긴 했죠. 예, 그건 맞아요. 아니구나, 비델이 역으로 난파했구나. 예. 자, 아, 못 눌렀습니다, NI. 자, 뒤잡고 콤보. 와우. 어, 비대. 이게 3코스트? 뭐 엄청 아프진 않습니다. 평타가 좀 맛있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NI 선수 입장에서 좀 곤란해요, 슬슬. 이거 잡아야 됩니다. 제트 카운터가 안 나가요. 다우자. 퇴가하고 있죠. 어, 일단 다중전 상권. 이러면 기탄으로 잡아야 됩니다, NI. 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4탄 마인보우 갑니까? 자, 옵니다. 원이 옵니다. 마인보우 노리고 있습니다. NI 들어오면 쓰려고. 들어오면 쓰려고. 자, 날리고 달리다가 기다리고. 자, 계속 간파 움직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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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봐.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러다가 오면 맞아라. 야 움직임이 우리 미쳤어 에나이. 야 이게 이틀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게? 사탄의 니게룽다요 전법. 이것이 귀칼 1위였던 에나이의 플레이. 야 드래곤볼 마저 고인물입니까? 시범대회로 얼마 안 되는 인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야 기타 쏴주고 천천히 천천히 다시 한번 간파 와봐라 이거죠. 배 때리고 손바닥으로 밀치고 원 이길 수가 없습니까? 자 남은 시간 8초. 인원은 NI가 많고 체력도 많고 맞아줘도 이기고 스파키 라스트 퍼포먼스. 시간은 끝나갑니다. 마무리되면서 NI 선수가 2대0 결승전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시범대회 우승을 가져갑니다.